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줄 알았는데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과 관련해서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먼저 구입한 이후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기재부와 국세청이 기존 3년 처분 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는 유권에서 검토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알아볼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처분 기한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1년으로 단축됐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게 모든 일시적 2주택의 경우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먼저 구입한 이후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이때의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세부 설명은 제가 사례로 설명드릴 텐데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기재부가 1년 단축으로 유권 해석을 해버리면 아마도 소급 적용을 해서 양도세 비과세인 줄 알았던 분들이 모두 과세가 된다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지인의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고요. 오히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사례를 많이 물어보셔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먼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면 이때 신규 취득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3년 이내 또는 2년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바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입니다. 물론 1년 이내에 팔아야 할 때는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되고요. 당연히 종전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2년 보유거나 또는 2년 거주를 말하겠죠. 그리고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그 일정 기간을 표로 한번 살펴보면 종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데 신규주택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면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고요. 종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데 신규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종전주택은 3년 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데 신규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라고 하면 이때도 3년 내에 처분하면 되는데 문제는 종전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신규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이때는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그리고 다시 1년으로 단축이 되는 겁니다.
먼저 2년 내에 팔아야 하는 경우를 보면 이제 이거는 2018년도 9.13 대책에서 단축이 된 조항이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처분하면 되고요. 그리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제 이거는 2019년 12.16 대책에서 발표가 됐던 겁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그리고 1년 이내에 다시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좀 경과 규정상 다시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죠. 만약에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는 권리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권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그리고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때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고요.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그리고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때는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면 되고요.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이때는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고요.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종전주택을 1년 내에 팔고 그리고 1년 이내에 다시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거나 권리를 취득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계산하기 쉬운데 문제는 오늘 내용의 주제가 되는 사례죠.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1세대가 2018년 5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2019년 3월 달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합니다. 비주택을 취득하는데요. 이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5월 달에 먼저 계약한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은 역시나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9년 3월 달에 취득한 B주택이 종전주택이 되고요. 그리고 분양 계약을 통해서 2020년 5월 달에 취득한 A주택이 신규 주택이 되는데 이때 일시적 이 주택으로 종전주택인 B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신규 주택인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B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종전주택을 2019년 3월 달에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20년 5월 달에 취득했는데 그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2018년 5월 달이니까 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걸로 봐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B주택을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이건 이제 제가 이 다음에 부칙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부칙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신규주택인 A주택을 계약할 당시 분양계약할 당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018년 5월 달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신규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걸로 봐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B주택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고 다시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정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도 그렇고요. 당연히 첫 번째 경우인 뭐 정전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되겠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두 번째 경우로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기재부의 유권 해석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쨌든 갑자기 국세청이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이상한 해석을 하면서 이게 3년이 아니라 1년이고 더구나 전입까지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대체 부칙에 어떻게 나와 있길래 이렇게 국세청이 두 번째 경우로 해석을 할까? 한번 부칙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입니다. 2018년 10월 23일 날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2018년 9.13 대책에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정전주택 처분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던 내용이죠. 부칙 제2조 2항을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및 2조 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1호를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 여기에는 권리까지 포함입니다. 분양권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주택을 취득한 경우 2호를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여기 마찬가지로 권리 포함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때는 종전 규정이니까 3년 내에 처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2020년 2월 11일 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2019년 12.17 대책에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리고 다시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여기 부칙을 보시면 먼저 읽어드렸던 그 부칙과 동일합니다만 다만 날짜만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그리고 신규주택 그리고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때는 종전규정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서 그 두 번째 사례 1년 이내로 처분하고 다시 전입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 유권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부칙에 나와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 내용에 어찌 보면 말장난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확한 표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나에 따라서 3년 낸지 아니면 2년 이낸지 1년 낸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먼저 앞서 제가 사례에서 첫 번째 경우로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를 종전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 앞서 제가 사례에서 첫 번째 경우처럼 종전 규정을 적용해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피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부칙 조항을 놓고 신규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신규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그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결과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선 사례에서 두 번째 경우에 나온 것처럼 그 사례가 종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주택에서 분양권 계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종전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종전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요건 해석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칙에 나와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 문구를 놓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팔아야 할지 1년 내에 팔아야 할지 또는 2년 내에 팔아야 할지가 달라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양도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기재부는 어떻게 해석할지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실 만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답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2020년 12월 23일 날 올라온 사전답변인데요. 질문자의 사례를 보면 2016년 7월 달에 집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달에 분양 계약한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죠. 그리고 2018년 4월 달에 새로운 주택인 비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2019년 6월 달에 먼저 분양 계약했던 A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때에 종전주택인 B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주택인 A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몇 년 내에 팔아야 되는 것이냐 라는 게 바로 주된 질문 내용인데, 여기에 국세청의 답변을 보면 제가 답변 내용은 제가 길게 써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준 겁니다. 사실 이 질문자의 사례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사례와 거의 유사합니다. 집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먼저 분양 계약했던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사례의 경우에 답변을 종전 규정 적용으로 신규 주택 취득한 날부터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와 비슷한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그 사례의 경우에도 이렇게 종전 규정 적용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사례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사전 답변이 정답은 아닙니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전 답변이 작년 12월 달에 나온 건데 그 이후에 국세청에서 또 다른 해석을 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급기관인 기재부의 유권 해석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할지를.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를 해당이 되는 이러한 사례에 해당이 되는 일시적 이 주택의 어떤 비과세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만약 이미 개정 규정 적용에 의한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경과됐거나 지나버렸거나 아니면 경과 후에 종전주택을 처분했다면 이때는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종전 규정 적용이 되기를 기대해야 되고요. 아직 종전주택을 팔지 않았는데 개정 규정 적용에 의한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남았다면 이때는 종전주택을 처분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그렇게 팔기는 좀 아깝다. 더 가지고 가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종전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어떤 재테크적인 관점의 문제니까 선택의 문제겠죠.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신 이후에 종전주택을 처분할지 아니면 비과세가 안 되더라도 집값이 오를 거니까 더 가져갈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재부가 어떤 답을 줘야 되니까 기재부의 요건 해석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